예, 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후스 전쟁과 바젤 공의에 대한 걸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바젤 공의에서 후스 전쟁의 중재안을 내고 결국 그게 그 연계가 돼서 이제 후스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바젤 공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까지 굴복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동서교회의 통합교령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젤 공의회가 열리는 것은 콘스탄츠 공의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를 이제 얀 후스를 할때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 큰 일을 합니다. 첫째가 세 명의 교황을 이제 한 명으로 통일시키는 일을 달성합니다. 이제 세 명의 교황을 몰아내고 한 명을 선출한 일을 해냈고, 두 번째가 얀 후스를 화형에 처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단을 척결한다고 얀 후스를 죽였는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로 기록에 남게 되었고, 세 번째가 공의회의 그 우선주의, 그러니까 공의회가 교황에 앞선다는 그런 원칙을 천명을 하고, 또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걸로 콘스탄츠 공의회가 끝을 냅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선임된 마르티노 5세는 그 공의회의 원칙에 따라서 5년 후에 시에나에서 공의회를 한번 개최하고, 7년 후에 바젤 공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티노 5세 교황은 곧 죽어요. 그 자기가 개최를 공포만 했고 통보만 했지, 결국 바젤 공의회 개최 문제는 제 후임 교황 에우제니오 4세에 의해서 추진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황들은 이 공의회 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어떤 의사결정체가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시대에 교회라든지 이런 계획,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세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가지는 그 당시에 유럽사에 그 지형이 변경됩니다. 그 하나가 후스 전쟁이 계속 바젤 공의회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젤 공의회는 1431년 3월 달에 개최가 됐는데, 8월 달에 도마 술리체라는 데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5차 십자군이 동원되는데, 십자군이 거기서 후스군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하게 되었어요. 계속 십자군이 찌고 후스 군대가 독일 변경을 영주들을 침범해서 거기서 후스 상황을 전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이걸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년 전쟁이 그 당시에 거의 막바지에 이릅니다. 프랑스가 1430년 정도 되면서 계속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국을 몰아내는데, 사실 이거는 잔다르크 덕분입니다. 1429년에 잔다르크가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 17살이었어요. 그 신들린 처녀였습니다. 자기가 뭐 미카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프랑스를 구원하라 그랬다. 그래서 나한테 군대를 주면 내가 싸워서 프랑스를 구하겠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이뭐 이거 미친 그 천재라 해가지고 뭐 그냥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그 당시 사를 칠세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었어요. 이제 계속 전쟁에 지고 자기는 왕세자였지만은 왕으로 추대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고 밀어줬는데, 그게 대박을 터뜨려서 승리를 계속 해갑니다. 그렇지만 사를 칠세는 좀 비정한 사람이었어요. 잔다르크가 계속 전쟁을 좋아하니까 자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제 평화협정 해갖고 좀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는데, 잔다르크가 계속 전쟁을 주장하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거절할 수도 없고 소규모 군대를 줘서 싸우게 만드는데, 군대가 적다 보니 계속 밀립니다. 밀리다가 결국 적의 포로가 돼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잔다르크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웠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영국인에 대한 증오감이 생기고, 그래서 프랑스군이 단결해서 영국을 끝까지 몰아내 버립니다. 그 와중에 바젤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프랑스는 이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문제에 있어서 보이스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바젤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은 이런 상황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바젤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없고 또 대리를 보내서 그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심을 가지고 그걸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공의회 참석자가 너무 적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동로마 제국하고 교량 통합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바젤까지 갈 수 그런 건 너무 멀지 않느냐. 이탈리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로냐를 하기를 그 의향을 전달을 했는데 이게 바젤 공의회에 커다란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 바젤 공의회에 반발한 첫 번째가 후서 전쟁 문제였습니다. 지기스무토 황제는 계속 전쟁에 쓰시니까 어쨌든 바벨 공의회를 통해서라도 이 후섬 전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이런 공작한테 바젤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이런 공작한테 후서 전쟁을 위해서 네가 바젤 공의회를 잘 지원해주라 이런 지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이런 공작은 후서 전쟁 문제를 이 공의회를 통해서 잘 해결하면 자기 업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런 데에 자기가 출마했을 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추진하는 입장이었고 또 교황대리 체사린이 추기경도 사실은 이분은 제일 교황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직접 도마슐리체 전투에 참여해서 패배를 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까지 뺏기고 자기는 마부복으로 변장해서 도망쳐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후서전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성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후서전쟁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다른 유럽의 군주들은 공의에 편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콩가루 집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란되어 있었고 프랑스 이런 데서는 이탈리아로 가면 교역이 중단되지 않느냐 바젤이 있어야 교황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황을 약화시켜야 여러 가지 성직세라든지 이런 데서 각국의 이익이 더 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젤은 뭐 이탈리아 신학자들 성직자는 참여하기 힘들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더 참여하기 쉽다. 또 영국도 알프스 산맥에 안 넘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젤 공의회를 지지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황 에우제니오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교황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치가라기보다는 수도사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금욕적이고 그 친욕 등종을 배제하고 적들을 잘 용서하고 노예 제도에 반대합니다. 그 당시에 카나리아 제도에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걸 단호하게 파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기독교인으로 됐다면 노예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 그 다음 교황들은 노예제도 좀 찬성하는 그런 어투로 교령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에우제니오 교황이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형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 공약 내용이 교회 세입을 반을 주기행들 나눠준다든지 또 성직농을 나눠준다든지 중요한 사안을 협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주기행들하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을 지키려고 주기행들은 요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다 들어줬다가는 이 교황청 운영이 안 되니까 반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적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전임 마르티노 5세 교황은 로마의 맹문가 귀족의 출신이었습니다. 콜로나 가문이라는 데인데 로마에서 굉장히 유수 깊은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황을 할 때는 그 가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문에도 많은 근한과 또 성직 임명, 사람도 임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불편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차원에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당시에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콜로나 가문을 적으로 만들어봅니다. 로마에서 굉장히 어떤 호족이 역할을 하는 그런 가문인데 그 가문까지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로마를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는 사실 그 당시에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 이제 밀라노하고 베네치아, 피렌체가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서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에우제니오 교황이 원래 베네치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베네치아 편이다 생각하고 밀라노는 교황령을 침범을 하고, 또 로마 내에서는 콜로나 가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테베레강을 통해서 도망을 치는데, 여기 이 이제 그 그림이 그 교황이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황을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교황은 결국은 바젤 공회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회 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회는 더욱 기고만장해집니다. 그 회기를 거듭하고 할수록 극단화되는데, 후서 전쟁에서 마무리를 잘 했지 않습니까?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후서파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수 있는 그런 성공을 거둡니다. 또 교황도 굴복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기고만장하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바젤 공회에는 고위 성직자보다는 하급 성직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람이 많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강경한 발언을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에 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회가 뭐 교회 개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평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양시키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교황 근하의 약화에 초점을 맞추고 공회의 근한 강화에 진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이제 프랑스의 영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콘스탄츠 공회에서 많은 걸 잃었어요. 왜냐하면 아비뇽에 70년간 프랑스 교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40년간은 두 명의 교황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반쪽을 가지는 그런 교황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잃게 된 겁니다. 모든 걸 이탈리아로 다 넘겨준 게 콘스탄츠 공회의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그 백년 전쟁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걸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르 주교는 이런 말까지 해요. 교황직을 프랑스로 가져오든지, 그래 아니면 그 교황의 근한을 축소시켜가지고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그런 의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황에게 바치던 성직체를 공회에게 납부하도록 하라. 또 교황 선거 방법이라든지 추기경 인원까지도 제한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편 공회라는 바젤 공회 말고도 지역별로 공회를 두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두자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황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주제넘게 백년 전쟁에도 개입하고, 프랑스하고 부르군디하고의 갈등도 개입을 하고, 또 고위 성직자 문제도 개입을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인사 문제 이런 것도 개입하게 되니까 점점 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가 인기가 저하가 됩니다. 사람들은 공회의 고압적 태도에 거부감을 표시를 하는데, 실질적인 교회 개혁을 하지 못하고 프랑스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진짜 실제로 교황은 바젤 공회가 교회 개혁이 아니라 교회 교황권 전복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공개적으로 바젤 공회에 싸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어요. 자기 편이 너무 적고 자기 명분도 적고 해서 조용하게 소극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젤 공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냅니다. 그에 대해서 그걸 공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다수당이니까 온갖 법안을 만들어내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걸 실효를 의성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행태가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었어요.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고 콘스탄티노플 도시 하나만 남은 그런 상태였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 상황이 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럽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군을 지원을 받아서 오스만 투르크를 막아내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교행 통합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동서교회 통합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SOS를 요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바젤 공의회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아, 우리가 배라든지 경비 지원 다 해주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도 당연하게 이제 배도 보내주고 자기 의견도 전달을 했죠. 그렇지만은 동로마 황제는 로마 교황 편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로마는 그 바젤 공회는 좀 너무 멉니다. 자기가 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까지 가야 되고, 이게 콘스탄티노플에서 그까지 가는 것은 너무 체면이 손상되고,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표시하고, 또 하나는 바젤 공회는 우리가 보헤미아 문제도 해결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 밑으로 오시오 이런 입장을 전달하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몰락 했어도 우리가 종갓집이다. 우리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교황 편을 들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의회 개최하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황은 바젤 공의회를 취소하고 페라라 공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1437년 9월에 바젤 공의회를 해산을 하고 공의회의 페라라 이전을 명령을 합니다. 그때 교황은 이미 바젤 공의회 인기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지를 하고 용기 있게 바젤 공의회 해산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페라라 공방전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어요. 프랑스도 반발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큰 힘이 된 거는 그 당시에 바젤 공의회에 참석하던 추기경과 주교들이 돌아와준 겁니다. 일거에 바젤에서 페라라 돌아와 줬는데, 교황은 공의회 폐의를 교황이 할수 없다는 그 선언을 무시해 버립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젤 공의회는 더욱 과격한 결정으로 대응을 합니다. 에우제니오 4세를 폐위를 하고 사보이 공작 아마데오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 전에 에우제니오 교황을 바젤 공회 출두하라는 명령을 보냈지만 그것도 무시를 하고 그대로 페라라 공회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프랑스 왕은 끝까지 반대를 해요. 그 브루주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프랑스 성직자는 왕이 추천으로 각 교구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런 선언을 하고 되고, 또 성직자들은 임명을 받으면 최대 수입을 성직세로 교황청에 바치게 되는데, 그걸 금지를 시키면서 페라라 공의회를 견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이걸 밀어붙이는데, 큰 힘이 됐던 것은 군주들은 너무 바젤 공의회가 금방지다, 너무 고압적이다, 안 그래도 교황 분열 문제로 우리가 110년간 고생을 했는데 그걸 또다시 재현을 하려 한다, 그런 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젤 공의회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라라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1438년 2월 달에 동로마 황제가 700명의 수행단하고 같이 페라라로 오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요셉 장로하고 17명의 대주교를 대동하고 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우제니오 4세를 살렸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계기로 그 교황이 이제 바젤 공의회 주도권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동로마 사절단을 불러 모아고 공회를 진행했지만 그 동로마 사절단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에우제니아 교황은 돈이 없었습니다. 성직세를 거둘러 해도 바젤 공회에서 견제를 하고, 그래서 충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페라라 공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 사절단 중에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서 죽느냐,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런 발언까지 있었다고 하는 상황인데, 구원의 손길이 피렌체로부터 옵니다. 그 당시에 페라라에서 패스트가 발생을 했어요. 일부 소금에 발생했는데, 그래서 급히 옮길 수밖에 없었고 피렌체에 요청을 했는데, 코시모 데 메디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코시모 그 메디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두오모 성당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두오모 성당이 140년에 걸쳐서 완공되고, 도움도 거의 16년에 걸쳐서 그 당시에 세계 가장 큰 성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공예를 유치함으로써 피렌체도 자랑하고 자기도 명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학자들이 피렌체로 몰려온 그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동서교통합교령은 그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동서교회의 수장을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연옥의 이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차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도독서는 정통은 그리스 정교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 정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데, 연옥이란 개념이 원래는 없었어요. 정통 종교에는 없었는데, 그런 개념이 일반 민중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옥의 문제도 동로마 측 사람들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절박하니까요. 어떻게든 십자군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걸 마음을 내려놓고 좀 엉터리 같지만은 그 로마 교회의 그 교령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도 자기들이 인식하는 삼위일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만이 성령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동로마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성자도 성령을 발휘할 수 있다는 필리오케가 그럽니다. 또한 성자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필리오케라는 뜻인데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동서교회의 수장을 누구로 할 건가도 양보를 해서 로마 교황이 동서교회의 수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절박하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동일하면 열애는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런 원칙에 합의를 하고 1439년 7월 6일에 그 동서교회 통합교령이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황제 등 모든 공의회 참석자들이 에우제니오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성대한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에우제니오 교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위될까 말까 하는 그런 굉장히 절박한 사정에 있었는데 이렇게 공예를 성대히 하면서 그 바젤 공예도 억누르게 됩니다. 그 힘으로 에우제니오 교황은 9년 3개월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1443년 9월 달에 로마로 귀환합니다. 바젤 공예 지상주의도 극복하고 교황권을 강화하고 교회 내부 개혁도 실천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군주들이 교황을 지지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디히 3세도 지지를 하고 아라곤 왕 알폰소 5세도 나폴리 왕으로 인정해 주니까 다시 교황 지지세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알메니아 교회, 이집트 교회, 그 에티오피아 곱트 교회 이 모든 교회와도 교회 일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망명을 가고 폐위될 뿐한 이런 교황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된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는 부족했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한없이 호의적인 이런 훌륭한 교황한테 신이 축복을 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의회는 공신을 잃은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교회를 영적으로 더 성숙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을 더 고양시키는 그런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교황의 권한을 깎고 자기 권한을 키우는 옛날 로마 교회가 했던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점점 일반 사람들과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잘못은 바젤 공예의 과격한 처사가 후임 교황들이 공예를 개최를 싫어하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공예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회 개혁을 할수 있는 좋은 장이 더 이상 안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종교 개혁이라는 파국을 맞이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바젤 공의회가 어떻게 보면 종교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어떤 의회와 같은 성격을 하고 그 교황과 잘 협조를 해서 건전한 경쟁을 했더라면 훨씬 종교사에 좋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을 때는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